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가지를 쪄서 무쳐먹는 방법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. 이거는 가지가 지금 굉장히 큰 가지입니다. 보통 우리 마트에서 파는 가지는 요만하거든요. 이게 한 두 배 정도 큰 건데요. 제가 쪄먹는 방법 여러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먼저 가지를 이렇게 씻어오면은요, 이 꼭지 부분에 가시 같은 게 좀 있을 때가 있습니다. 잘못 만지면 손에 따끔 하거든요. 뭐 큰 문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따끔하니까 칼로 이렇게 잘라내시는 게 좋습니다. 예전에는 저는 이거를 어렸을 때 생가지를 밭에서 금방 따서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독성분이 있다 해서 좋지 않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. 저는 모르고 먹었습니다. 우리가 보통 집에서 막 할 때는요, 채반에 찌지 마시고 저렇게 반 자르면 이게 한 개 분량이잖아요. 우리가 보통 가지 냉국하거나 할 때는 쪄서 하잖아요. 그러면 냄비에다가 바로요, 이렇게 10십전 해서요, 뭐 한 개든 두 개든 물을 이렇게 한 뭐 종이컵 한 컵이나 반 컵 타지 않을 정도 이렇게 뚜껑을 덮고 끓여서 건져내서 쓰시면 돼요. 전자레인지도 가능합니다. 이대로 해서요, 이렇게 잘라서 물기가 조금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조금 더, 이건 크게 잘랐고요, 이런 식으로 더 작게 잘라도 됩니다. 어차피 전자레인지 돌릴 거니까 공기 구멍을 주고요. 전자레인지에 돌려보겠습니다. 이렇게 전자레인지 돌렸거든요. 이렇게 찔러보면 폭폭 들어갑니다. 딱 2분 돌렸더니 이렇게 들어갔거든요. 렌즈마다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지만 뭐 약간의 차이는 감안해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저는 2분 돌렸더니 폭 익어왔고, 그 다음 찌는 방법은요, 요거 하나로 또 다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렇게 하면 작은, 보통 우리 작은 거 하나거든요. 옛날 방식으로는 이걸 찜기에다 찝니다. 이쪽으로 잘라서 찝니다. 근데 큼직하게 쪄서 젓가락으로 이렇게 쭉쭉 째서 하셔도 되거든요. 우리가 보통 가지를 찜기로 찌실 때는요, 여기 면포 안 깔으셔도 됩니다. 이렇게 채반에다가 바로 찌시면 돼요. 이게 뭐 들러붙을 일이 없으니까요. 하지만 오늘 제가 또 한 가지 더 다른 방법은요, 그냥 이런 식으로 자 조금 굵직하게 썰어 주겠습니다. 여기다 담고요. 고추 있죠? 풋고추 찜 하듯이 이렇게 밀가루나 뭐 콩가루 이렇게 발라서요. 이거는 그냥 담으시면 안 되고 면포나 이런 종이 호일을 담으셔 깔고요. 이렇게 얹으셔야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지를요, 물 냄비에 물을 담은 가지를 이제 이렇게 끓이시면 돼요. 물론 이제 끓고 나면 불을 낮춰서 끓이시는데요, 그렇게 오래 끓이지 않아도 돼요. 젓가락으로 찔러 보시고 가지가 쑥 들어가면 다 익은 거거든요. 물이 다 줄기 전에 가지를 익혀내시면 됩니다. 이렇게 밀가루 묻힌 가지와 그냥 가지를 불을 켜고요, 뚜껑을 덮어서 한번 쪄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이 오르고 나서 한 5분 좀 지나고 나서요, 여기에 지금 길게 쪄서 놓은 요거 있죠? 요거는 다 됐습니다. 요거 먼저 건져낼게요. 요거는 너무 요즘은 이걸 푹 무르도록 찌는 것보다는요, 그냥 좀 살짝 쪄서 먹는 게 또 식감이 날 수 있거든요. 5분 찌고 건져내겠습니다. 찔러보시면 푹 들어가거든요. 근데 요거는 제가 조금 굵게 썰었기 때문에 조금 더 놔둘게요. 뚜껑 덮어서 한 1-2분만 더 놔두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이렇게 하얀 게 남아있긴 해도 밀가루가 다 익은 거거든요. 이렇게 찔러보시면 쑥 들어가요. 그러면 다 된 겁니다. 요것도 이제 불을 끄겠습니다. 지금 요거 지금 한 4분 됐거든요. 물 하마터면 다 졸여서 태울 뻔했네요. 자,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끓이면 찌는 것보다 조금 더 빨리 쪄졌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넣으니까 쑥쑥 들어갔습니다. 이러면 이제 건져서 이제 무치시면 돼요. 가지 양념을 해볼게요. 고춧가루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. 넣고 싶으면 넣고요, 안 넣고 싶으면 안 넣어도 되거든요. 자, 국간장을, 양념은 부족하면 더 만드시면 되고요. 오늘 저는 조금만 양념을 좀 해볼게요. 여기 멸치 액젓을, 이렇게 멸치 액젓을 한 스푼 넣겠습니다. 다진 마늘 약간 넣고요, 통깨 좀 넣고,
참기름을 저는 한 반 스푼 넣을게요. 오늘 많이 무쳐야 되니까. 대파 조금만 다져줄게요. 자, 양념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요. 찜통에서 찐 거거든요. 요거를 이렇게 잘게 이런 식으로 자르셔도 되고요. 또 깔끔하게 무치시려면 그냥 이대로 무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. 양념을 이렇게 끼얹어 주시면 되거든요. 근데 이런 거는요, 뭐니 뭐니 해도 바로 무쳐서 드시는 게 최고입니다. 일단 시간이 지나면 가지 색이 변하거든요. 자, 이렇게 무쳐 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게 전자레인지용이죠. 이것도 제가 이미 잘랐기 때문에 굳이 젓가락으로 더 안 자르셔도 됩니다. 전자레인지 돌린 게 색이 제일 예쁘긴 하네요. 자, 이건 또 넣어다 넣을게요. 자, 이번에는 이렇게 묻히지 않고 끼얹어 주겠습니다. 이건 냄비에다가 물을 넣고 약간 삶듯이 쪄준 거거든요. 여기 제일 푹 물렀습니다. 이거는 이렇게 가위로요. 그리고 여기에는 이번에는요, 고춧가루를 조금 써볼게요. 자, 취향에 따라서 고춧가루를 이렇게 쓰시면 돼요. 이렇게 해서 요 양념으로 고추찜 하셔서 무치셔도 됩니다. 한식의 양념이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. 다 거기서 걸어 나갔거든요. 이게 밀가루 바르고 찐 가지거든요. 자, 이렇게 해서요. 자, 이렇게 가지는 제가 오늘 네 가지 방법으로 익히는 걸 보여드렸는데요. 쉬운 방법 하나로 선택해서 양념은 만들어 두셨다가 바로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됩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